이제. 한 번 더 걸어도 돼. 이렇게. 안녕하세요. 변두리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전민 코치님 모시고 오랜만에 저희가 레슨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기다리셨나요? 네. 아닌 것 같은데요? 아닙니다. 네, 간만에 뵈는 것 같아요. 그니까, 네. 아닌가요? 네. 동인분들이 네. 이제 한번 공격 맞으면 전환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네, 항상 이제 계속 띄워주다가 운 좋게 상대방이 띄워주면 그때 공격을 하고 뭔가 그거는 자의적인 전환이 아닌 타의적인 전환. 맞아요. 네. 원하지 않는 전환. 네.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경기 운영을 해가지고 진짜 수비를 공격으로 전환하는 법을 몇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이제 동호인분들 중에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공격 전환 못 하신 분들 중에 하나는 다 세게 치는 게 좋은 줄 아세요. 클리어 치고 수비도 다 세게만 올리고 푸싱 때리고 그게 아니라 강약 조절하면서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틀고 때려줘야 이제 한번 틀어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. 방향 전환을 해주고 나서 네, 예측을 네, 해줘야 돼. 예측을 해준다. 아. 예측하는 그런 좀 감이 팁이 있을 것 같아요. 예측하는 팁. 일단은 그 길이 있어요. 딱 클리어 치고 네. 스매싱이 오면은 네. 하나를 직선으로 걸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아, 한 번 더 오겠구나 할 때 네. 그때 그 공을 대각을 틀고 앞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지. 아. 뒤에 있다가 중간으로 오고 네. 한번 건 다음에 네. 또 공이 오면은 네. 틀거나 들어가고 아니면은 앞에다 커트하고 들어가고. 다시 질문이 있습니다. 네. 바로 클리어 치고 나서 다음 거 바로 오잖아요. 스매싱. 네. 그거 바로 틀어버리면 안 될까요? 그 공을. 근데 처음부터 바로 틀면 분명히 첫 공은 엄청 세거든요. 아, 예. 근데 이제 당황해서 바로 공 오면 바로 틀어버리면은 공이 분명히 조금 뜨거나 네. 스쿼트를 잘 하신 분은 상관이 없지만 아. 이제 몸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려서 처음부터 틀어버리면은 그 공은 이제 공격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. 다시 또 중간에 있어야 돼요. 네. 들어가면 안 돼. 공이 아. 뜨면 한번 받아주고 네. 이제 커트를 하기 위한 이제 드라이브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수비할 때도 띄우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식으로 드라이브를 한번 걸어서 앞으로 한 발 들어와 있는 네. 상태인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공이 한 번 더 오니까 더 한 번 들어가면서 완전히 아, 이 두 번째 과정이 네. 있어야 안정적인 수비가 네. 되는군요. 세 번째 맞아요. 커트를 더 정확히 네. 아,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? 이제 언더, 아, 전위에서 후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오고 네. 전위에서는 똑같이 리시브하고 왔을 때 여기서 아. 커트를 하고 푸싱을 해도 되고 아, 아니면은 네. 앞에서 드라이브로 걸고 수비 드라이브를 건 다음에 네. 그게 점점 공격 드라이브를 걸고 아. 이제 앞에서 끝내는 것도 있어요. 이 중에 두 가지네요. 커트 아니면은 드라이브로 공격을 전환하는 거. 커트 아니면 공격이죠. 네. 아, 그럼 한번 진짜 실제로 한번 배워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뛰신 팬들도! 걸고, 보고 있다가 틀고, 때리고 다시 한 번 더 걸어도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걸어도 되고 근데 이제 공격식으로 걸렸으니까 전위는 다 제가 봐야 되니까 네. 네. 크로스하고 또 서 있는 게 아니라 크로스 했으니까 대각으로 봐주고 그러면 수비 한번
쳤을 때 그 상태에서 멈춘 다음에 두 번째 공을 아무리 공격식으로 해서 눌렀다 해도 그 공이 뜨면은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 떴다 싶으면 다시 한 발 뒤로 와서 다시 수비를 해주셔야 돼요. 아, 내가 공을 보고 판단하는. 네, 아무리 내가 눌렀다 해도 그 공이 뜨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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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공격 전환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. 강약 조절하면서. 아니 바로 커트하고 들어가도 돼. 네네. 계속 드라이브로만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뒤로 물러난다 싶으면은 빨리 커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이렇게 드라이브로 이겨도 되고, 네. 상대방 허점 보이면은 바로 빈 곳으로 때리는 것도 좋아요. 네. 구독자님들한테 네. 오랜만에 복귀하셨는데. 와우. 네. 너와 근황이나 간단하게 뭐 그 자바 네. 슈퍼 시리즈랑 루키 시리즈 대회 때문에 이제 저희도 바쁘고 특히 여기 코치님들이 제일 바빠가지고 네. 그래도 대회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바 아카데미도 사랑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, 왜 이렇게 오래요?